149쪽이죠? 이요구왈 지역수이미지천가 지역리미지천감 요분환수지역미라야 미지천이니람 윤순이 문 역은 건곤 이괴면 사타의감 말성이니 설 64괴 384효된 후세의 상풀릉교하니 건곤이 꾀로 기능진야리요 기말차 이위하인 분상사오 대말성인 분상사니다 말약성인 분상사면 즉 헌곤이 꾀도 역불순 방육십사계 호암 간역의 차요지신이 엄육효는 인인유용이랍 성인은 자유성인용하고 현인은 자유현인용하고 중인은 자유중인용하고 학자는 자유학자용하고 군요 군용하고 신요 신용하야 무소불통이니라 관역예수 간시연 후에 관주교지제니 일효지간에 상포함수로된 성인이 상취기중자이 미지사고함 여교역중에 언지이다야 취기미상언자님 역불필중사오 우유차언기시하고 불급기효지제하니 개임시창군님 수선간계 내간득계산이라 태조괴효의시립의 기구로되 즉성인이 별기의하얌 이착중지하니 여춘추시이전엔 기일임예요암 도군후래에 서득전별 일반사고 연서득별류의사님 약의전례관지에 수실지아니람
요부왈 보세요. 위 요부왈 지 역수 위 지천가 지 영미 위 지천가. 여기 윗자는 말하되라고 하는데 요부에게 말하기를, 즉 요부는 소요부니까 소광절 선생이에요. 소광절 선생한테 묻되 역수, 역의 수를 아는 것이 하늘의 이치를 아는 것이 됩니까? 아니면 역의 이치를 아는 것이 하늘의 이치를, 즉 하늘을 아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네? 여기 숫자를 아는 것이 이치를 아는, 하늘을 아는 겁니까? 여기 이치를 아는 것이 하늘을 아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소광교 선생이 계속 숫자로 막 따지는 거를 계속 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당신이 매 수를 따지는데 수를 아는 게 하늘을 아는 거냐고 묻는 거지요. 그런 질문이에요. 요부은 환수지 영리라야 위지천이라. 요부가 말하되 또 도리어 그 역의 이치를 알아야만, 숫자는 반드시 뭐뭐 해야만 이렇게 되니까 역의 이치를 꼭 알아야만 위지천이니라. 하늘을 아는 것이 될지니라. 역의 수가 아니라 역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역의 이치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일양지, 일음지. 음으로 바뀌고 양으로 바뀌는가. 윤순이 문. 여기 이걸 순자라고, 밝을 순자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윤돈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순으로 읽겠습니다. 윤순이 문. 역은 건곤 입괴면 사 가의까. 윤순이 그때 역은 건괘와 곤괘 두 괘면 사 가의니까. 그두 괘만 가지면, 즉 하늘을 상징하는 건, 땅을 상징하는 곤, 하늘 땅을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왈 성인이 설 64괘 384효대. 대답하기를 성인이 64괘와 384효를 설 펼쳐놨어요. 개설해놨어. 그래도 후세의 상불릉교환이, 후대의 상자는 여전히, 그런 뜻이에요. 후대엔 여전히 불릉료, 료자가 우리 료해가 안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할때 료라고 해요. 료자가 알아듣다, 알다 그런 뜻이에요. 후대에는 여전히 알지 못하니, 즉 건곤괘만이 아니라 64괘를 다 해놓고 384효를 다 해놓고 괘사를 붙이고 해설을 붙여도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 건곤 이괘로 기능 진야리요, 건괘와 곤괘 이두 괘로서 어찌 다알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기이오, 이윽고라고 해석하면 됐지요. 기이오는, 이윽고는 한참 있다가 하는 거예요. 왈, 자, 이위, 하인, 분상사오. 근데 질문한 걸 가만히 짚어보니까 이게 자는 자네거든요. 자네는 이위, 하인, 분상사오. 어떤 사람의 신분상에서 질문을 한 것이냐? 그 질문은 누구를 기점으로,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질문을 한 것이냐? 대화의 성인 분상상이다. 대답하기를 성인의 신분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성인은 뭐지요? 괴를 긋기 전에 벌써 아셨잖아요? 왈, 약, 성인, 분상사면 대답하되, 만약 성인의 신분에서, 성인 신분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건곤 이괘도 역풀수, 건괘와 곤괘 이두 괘도 또한 기다릴 필요가 없어. 하도 낙서만 보고도 벌써 다 알았잖아. 그렇거든, 황 64괘호와, 하물며
64개까지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물었다면 64개, 384효, 효사, 계사 다 붙여놔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간역의 차요 지시니, 여기 지시라는 두 글자에 점을 찍어보세요. 역을 볼 때는 또 때를 아는 것이 요점이 되니, 때를 알아야 되니, 범 육효는 인인 유용이라, 인인 유용이라는 네 글자에다 점을 찍어보세요. 주역은 인인 유용입니다. 사람 사람마다 다 쓰는 바가 있어. 성인은 자유 성인용하고 성인은 스스로 성인께서 쓰시는 바가 있고 현인은 자유 현인용하고 현인은 또 현인들이 쓰는 바가 있고 중인은 자유 중인용하고 일반 사람들은 또 일반 사람 나름대로 쓰는 바가 있고 학자는 학자대로 임금은 임금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쓰이는 바가 있어서 무수 불통이니라 통하지 않는 바가 없어. 인인 유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늘상 하는 말씀이시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역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만큼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면 시점이에요. 지금 내가 점을 치려고 하는데 내 상황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떤 시점에서 이 점을 치는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점 쳤으면 그때 시점으로 점괘가 나오는 거고 지금 점을 치면 지금 시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시각각 변하는 거잖아요. 상황은. 그래서 시점을 봐야 된다. 관역의 수, 간, 시, 연, 후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역을 볼 적에, 주역을 볼 적에 반드시 시를 본 다음에, 그 시점을 본 다음에, 관, 축, 효지, 재니, 효의 재질을 따라서 살펴봐야 되니, 효의 재질이라는 건 뭐냐면, 양효인지, 음효인지, 그지요? 양은 강하고 음은 약하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 일요지간에 그 한 효 사이에 효마다 상토함 수의로되 항상 수의라는 건 수는 이게 둘 이상 다섯 이하의 수를 했잖아요. 여러 개 그런 뜻이죠. 여러 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성인이 상, 취기, 중자의 위지사고 성인이 그 중, 중요한 것 또는 그 중복되는 것 또는 중점적인 것 그것을 취해서 위지사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였어요. 즉 해설하시는 말씀을 써놨단 말이죠. 역, 유, 역 중에 언지 이다하야 그리고 또 역이 역 경 전체 속에 언지이다 말한 것이 이미 많아서 취기 미상 언자 아닌 그 말을 자꾸 겹치고 중첩적으로 나오고 그럴 때는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을 취해서 또 계사를 붙여놨단 말이지. 그러니 역 불필 중사요 또한 반드시 소중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기 말 붙인 것마다 다 아주 특별하게 중요해서 그런 말을 붙였다고 보지는 말고 우유, 차, 언기, 시하고 또 그 시점을 말한 것도 있고 그 시점만을 말한 자리도 있고 불급기 효지제안이 그 효의 재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을 아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 개, 임시, 참고니 다 시에 임하여, 시점에 임하여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니 수, 선, 간, 괴라야 내 간득 계산이라. 반드시 우선 괴를 봐야 돼요.
괴라는 것은 소성괴와 대성괴가 있는데 소성괴는 8괴 8괴 있죠? 일건천부터 하는 8괴 대성괴는 64괴예요 그 괴의 형상을 먼저 잘 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 거기다 붙인 말 계사지요? 계사를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주역책은 여기 프리딩 프리마를 보는 게 아니라 괴를 먼저 보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저 괴효 시립에 대저는 대저 무릇 이런 뜻이죠. 무릇 괴효가 비로소 섬에 즉 괴효가 생김에 의 기구로에 그 의미가 이미 갖추어져 있으되 벌써 괴 속에 벌써 이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쵸? 왜냐면 역은 상징체계로 한댔잖아요. 그래서 효로 나타냈잖아요. 육효로. 상징체계를 보면은 저게 저런 모습이네. 이렇게 되면 벌써 그 속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그런데 즉 성인이 별기의아야 그런데 성인이 별도로 그 의미를 일으켜서, 즉 그 의미를 붙여서 이 착종지안이 그 의미를 붙여서 착지종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춘추시 이전엔 춘추시대 이전에는 기이임예요 이미 예를 세운 것이 있어요. 그 우리 춘추 좌전 있죠? 춘추 좌전에 보면 그 전에는 이 말이 없었는데 공자 이전이란 말이죠. 공자가 살아생전에 진짜 그 주역을 그 춘추를 쓰셨다고 하니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정리하시기 이전에 춘추에도 벌써 이 점친 예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도 근후래에 근후 근래 이후에 이르름에 서, 득, 전별, 일반사하고, 완전히 별도의 다른 일들을 서, 기록해 놓았고, 그건 뭐냐면, 춘추시대 이전에도 벌써 점친 예가 있는데, 그걸 기록해 놨고, 후대에 내려오면서 전부 다 이런 일도 기록해 놓고, 저런 일도 기록해 놓고, 다 별도의 일들을 기록해 놨었고, 변, 서, 득별, 유, 의사하니, 문득, 그 적어놓은 것들이 별류의사, 별도의 의사가 있었다. 했죠. 별도의 의사가 있다는 것은 별도의 의미가 있었고 별도의 내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 약의 전예 관지면 만약 전번에 나왔던 예를 가지고서 예의 근거에서만 볼 것 같으면 수, 실지 아니라 반드시 비로소 모름지기 그 역의 본질을 잃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점은 칠 때마다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요. 예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상황에 맞는 상황이 나왔을 거고 그때 당시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했을 거지만 후대에 오면은 똑같은 개라 하더라도 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별도의 일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그때그때 맞춰서 점을 풀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풀이하는 방법은 같지만 풀이하는 내용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